충전과 전원이 안 들어오는 무선 청소기를 친구한테 얻어왔습니다. 공짜로요. 친구가 잘 켜지다가 어느 날 마탱이가 갔고 제품 보증기간이 끝나서 수리 비용이 나올 것 같아 그냥 갖고 있었다 하길래 야 이 새끼야 이게 수리비가 더 나와 줘봐 물통으로 쓰게 라고 하고 입마이 포켓타였습니다. 고장난 곳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 꼴리는 대로 테스트를 하던 중 다리가 3개 달린 A0 SHB라는 칩이 있어서 구글을 검색 드레인, 소스, 게이트 3개의 다리로 구성된 MOSFET 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테스터기를 다이오드 모드로 설정. 이게 어디서 내가 주워 듣기로는 드레인의 빨간 봉, 소스의 검은 봉을 박았을 때는 측정값이 나오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측정값이 나오니까 불량이지? 그지? 뭐 맞겠지 뭐.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다리가 3개 달린 칩들을 모두 구매하여 열풍기로 붙여주고 전원을 주입. 갑자기 충전 표시등이 켜지고 온몸에 개소름이 돋아서 전원 버튼을 눌러봤는데 이 씨발 안 되노.